지난 주말 서부 경남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남해초등학교가 전국 소년체전 경남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해초는 지난 23일 열린 준결승전에서 양산초등학교를 2대0으로 꺾고 이번 대회 무실점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날 24일 열린 결승전에서 김해 덕산초등학교와 대결을 벌인 남해초는 경기 초반 덕산초에 선제골을 빼앗기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남해초 김규민 선수가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측면을 노리던 남해초는 김규민 선수의 왼쪽 크로스 패스를 조민규 선수가 헤딩골로 연결시키며 다시 앞서 나갑니다. 덕산초도 곧바로 동쪽 골을 넣으며 2대2 점수를 만들었지만 마지막으로 해결사 김규민 선수가 수비수의 태클과 골키퍼까지 제치는 침착함을 보이며 결승전 우승의 세기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경기로 남해초등학교는 오는 5월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경남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우승뿐만 아니라 남해초는 이번 대회에서 지도자상과 최우수 선수상 등 5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산청에서는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경남대표 선수 선발전과 2019 경남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모두 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체급별 1, 2위 선수가 경남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서부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 공군 장병들과 경남 지역 초등고등학생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9회 공군교육사령관배 태권도 대회가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또 31일 진주 신안평거 난강둔치에서는 2019 진주 난강 마라톤 대회가, 산청과 남해에서는 각각 제8회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 탁구대회와 제14회 남해군수배 테니스대회가 개최됩니다. 스포츠 현장 조진욱입니다.